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가 바로 대성동인데요. 유엔사 통제에 있다 보니 민간인 출입이 쉽지 않습니다. 전후 이 마을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. 갈태훈 기자입니다. 주민 동향을 살피는 북한군 병사. 1km도 채 되지 않는 지점에 태극기가 펄럭입니다. 경기도 파주 대성동 마을과 지척인 북한 기정동입니다. 마주한 대성동은 비무장지대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입니다. 1953년 7월 정전 협정 당시 DMZ에 마을을 한 곳씩 둔다는 규정에 따라 조성됐습니다. 한반도에 굵직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. 외부의 시각에 보실 때는 지금 그 여기가 긴장되고 위험한 곳인데 우리 여기 그 군에서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. 때문에 마을 또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. 2015년 경기도에서 진행한 문화자원 보고서가 사실상 유일한 자료입니다. 대성동이 곧 분단의 산 역사임을 증명하는 1년여간의 민간 기록이 완성됐습니다. 유엔사 통제에도 작가와 학예 연구사 등이 마을 곳곳을 누비며 68년의 세월을 담았습니다. 이장 선거 결과를 유엔사 군정위에 통보하는 문건 등 희귀한 자료도 꽤 발굴됐습니다. 일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요. 또 간다 하더라도 그 머물 수 있는 하루를 뭐 잔다거나 뭐 그런 쪽으로 된 것도 아니고.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대성동의 시간들, 우리 현대사의 소중한 사료로 남게 됐습니다.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.